야, 이분 같은 경우는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야, 살다 살다가 이렇게 많이 모은 분 처음 봤어요. 피파 온라인 3. 와, 미쳤습니다. 자, 요거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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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개 미쳤습니다. 아니, 이거 진짜 어떻게 모았어요? 아니, 근데 레벨이 60인데 어떻게 모았어요? 이거 넥슨, 이거 뭐야, 이거? 이것도 이렇게 다섯 장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아니, 이거 어떻게 모았어요? 예? 야, 이사말 점점 좀 강퇴 좀 해라. 어, 물타기 하는 거 좀 강퇴 좀 해라. 일부러 웃기지도 않은데. 어, 야, 야, 점점, 이사말 점점 강퇴 좀 해. 아니, 조범석 씨, 이거 어떻게 모았습니까? 와, 미쳤습니다. 형님 저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형님 방송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강퇴 좀 해주세요. 야 근데 저런 애들은 강퇴 해봤자 어차피 너 또 다른 방송 들어가잖아. 자 일단은 야 이사마 일단은 오늘 완장지 좀 해. 어 완장지 좀 하고 자 일단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씨발 이걸 어떻게 모았냐? 손흥민 질라탄 이브로비치. 오! 야 이거 야 이거 얼굴 바뀌었어요. 오 월베 이니에스타 씹어줬고요. 아니 오늘은 그냥 좀 오! 잠깐 월베 포함 떴네? 오 이제 보니까 월베 포함이 떴네? 이야 미쳤습니다. 야, 오 뭐야! 오 두 장째! 오 레반도프스키만 세 장 뜹니다. 오 존나 쩌네. 야 이거 미쳤습니다. 자 강화 선수백 좀 까볼게요. 자 후안 마타 벤제마 자 리베리 근데 리베리 같은 경우는 진짜로 실제로 만나면 존나 무서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상처가 이게 사실 리베리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진짜 존나 무섭게 생겼어요 진짜로. 근데 이 리베리가 사실 또 인성이 좀 한인성하죠? 예, 여러분 아시겠지만 구자차 뺨 때렸습니다 진짜로. 야, 그래서 내가 원래 어제 어떻게 할래 했냐면 그냥 제가 피파 제가 굴리트 다시 도전한다 했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팀 다 팔고 제가 원래는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냥 한국 팀 한국 국대 맞출까 생각했거든요. 둘 중에 어떤 게 더 낫습니까? 예? 어떤 게 더 낫습니까? 오, 자 이거 잘 뜨고 있습니다. 야, 어떤 게 더 나아요? 예? 뭐라고요? 국대를 한번 가자고? 아 근데 남자라면 한번 더 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내가 봤을 때 응카는 이제 족밥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응카는 이제 족밥인데 중요한 게 육화가 되냐 문제인데 자 고민을 한번 해보는데 일단은 그래도 약속을 했으니까 예 굴리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피파를 여러분도 완전히 접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서서히 접어야 되지 완전히 탁 끊으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좀 힘들어요. 이게 피파가 여러분도 할 거 없을 때 가장 좋은 컨텐츠입니다. 예. 여러분도 아무것도 안 하고 어제처럼 또 제가 한숨 쉬고 그냥 이렇게 하면 또 뭘 하십니까? 좀 뭐라도 좀 해라 하면서 또 시어머니들 존나 방송국에 나와가지고 아, 이제 방송이 내가 점점 커지면서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참 나도 방송을 잘 수용하고 내가 말 한마디 조심해야겠다 말 한마디 하면 좀 생각을 해야겠다 이제 좀 이렇게 요즘도 이제 뼈저리게 좀 느끼는 게 와 좀 미칠 것 같아요 진짜로. 시어머니 충돌 진짜 존나 많아요 진짜로. 요즘 하는 거 보면 BJ가 맞나 싶다. 예전에 열정적으로 했던 그런 느낌 점점 사라지고 있다. 내가 봤을 때 이 새끼 시청자를 점점 돈으로 보는 것 같다. 물론 난 한 개도 쏘지 않았다. 하지만 예전부터 방송을 본 입장으로서 진짜 뒤질 것 같아.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만 좀 하세요. 세태 형님 계속 방송 보고 싶지 않아요? 세태 형님 이러다 도련 확 잡으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이런 분들 계시는데 너무 실드는 치지 마세요. 너무 실드 치면 저도 제가 이제 버릇이 나빠지기 때문에 하지만 존나 째잘째잘도 그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아레즈고요. 수아레즈입니다. 차라리 진짜 존나 답답하면 그냥 길거리에서 만났을 때 그냥 이빨로 좀 물어 뜯으세요. 수아레즈처럼. 아셨습니까? 예. 야 이 새끼야. 어? 내가 시청자들한테 피파 안 한다 해놓고 또 피파 하냐고? 야
야, 그럼 너는 새끼 담배 끊는다 해놓고 왜 담배 더 첫 피세요? 예? 아니,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 자, 안 되겠다. 어? 여보, 나 담배 끊으려고. 말만 쓰려라고 사빠졌네. 아, 나 진짜 담배 끊으려고. 그래갖고 왜 또 그러세요? 그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 아니, 맞잖아요, 여러분들. 아, 담배 안 핀다고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산타크루즈. 자, 호세 레이나. 하여튼 존나 중요한 게, 아니, 뭐 논리가 없다고. 제가 논리가 없습니까? 예? 아니, 여러분들. 그리고 그건, 아니, 그리고 이거는 약속이 아니라, 홧김에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홧김에. 아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피파도 좀 재밌지 않습니까? 예? 자, 버스텔이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버스텔이 존나 좋습니다. 여러분, 버스텔이 좀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텔이 또 최고의 또 정말 좋은 그런 걸로서. 그런데 내가 피파를 못 접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버스텔이 사장님이 제가 저번에 한 달에 피파 딱 한 번 했을 때 저한테 돈을 입금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보세요? 예, 사장님. 아, 죄송합니다. 원래 내가 사실 끊으려고 했어, 진짜로. 아, 그 이제 사실 또 제가 요새 피파를 좀 안 하고, 예, 죄송합니다. 그 이제 제가 봤을 때, 예, 스트님 괜찮습니다. 내일 입금 날이죠? 예? 근데 거기서 드는 생각이, 자, 우리 제닉스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 거기서 이제 단칼에 끊었어야 됐어요. 아, 예, 근데 입금인데, 예, 입금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존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또 저도 잔압되로서 제가 또 어쩔 수 없게 이렇게 또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아예 또 끊을 수는 없고, 또 막상 하면 재밌게 하면 되잖아요. 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면 이게 재밌냐? 어? 이렇게 가면 재밌습니까? 재미없잖아요. 근데 제가 입을 또 오지게 털면서 가면 또 재밌기 때문에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좀, 예, 이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컨텐츠를 하려고 하면은 뭐만 하면 내일 보자고 슬슬 노잼 충돌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일단 안전빵으로 좀 하고. 그런 자유게시판이 그런 말이 있었어요. 어제스트가 5만 명 찍었었을 때 이유가 있지만, 물론 퀄리티 파일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스트가 방송 진행할 때 편안해 보였다. 스트가 내가 봤을 때 보라도 이제 많이 있어서 보라도 편안해진다면 진짜 시청자 정말 많이 찍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보면서 제가, 아, 그럼 나도 이제 보라 방송이 좀 편안해지기 시작하면 좀 끝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좀 저도 좀 느꼈습니다, 진짜로. 예. 아, 우리 해솔님 별풍선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유게시판에 했다고요. 자유게시판에 했다고요. 찾아서 보세요, 제발. 야, 이제 나보다 어린애들 다 존댓말 써. 어? 야, 내 방송 규칙 바꿔. 야, 나보다 어린애들 다 존댓말 써. 야, 안 되겠어. 내 방송 나보다 다 나이 어린애들 아니야? 야, 빨리 존댓말 써. 존나 열받게 없네. 존댓말 안 써? 어? 깍듯이 대하라고? 자, 야, 나보다 존댓말 써. 존나 열받게 없네. 어? 지금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강경정책을 가야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우리 재곤님, 잘 뜨네요. 우리 재곤님 100개 고맙습니다. 재곤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재곤님 고맙습니다. 뭐라고요? 마이장님, 조시나 까 드시라고요? 아니, 그게 사람 입에서 할 말입니까? 예? 야,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진짜? 아니, 만약에 마이장님이 저도 이게 일이잖아요. 저도 이제 파트너 BJ가 직업이잖아요. 마이장님 셰프신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먹으러 왔다가, 저기요, 씨발 존나 맛없네,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마이장님이, 예, 제가 만들었습니다. 존나 요리도 못하네, 조시나 까 드세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와,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진짜로? 아니, 저는 그런 말을 안 해요, 진짜로. 와, 진짜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하시네, 진짜로. 예?
그럼 사과한다고요? 내가 사과한다고요? 자, 카카오톡으로 영상 보내세요.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오, 잠시만요. 공유채용 관련 글을 좀 읽어달라니까요! 면접 시청자도 생각 안 하시고, 메인이나 무는 낙하산이라고 욕 안 먹게 하시려면, 거리 있고 제대로 된 말 좀 부탁드립니다! 진지하게 글 썼습니다. 제발 제대로 읽어주세요! 말 넘어가지 마시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제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고들 인직, 알겠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진료사기 추천 부탁드립니다. 자, 꿀꿀된다고 그만하세요. 존나 열받네, 진짜. 자, 꿀꿀된다고 그만하세요. 자, 꿀꿀된다고 그만하세요, 진짜로. 예. 자, 아, 저 미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겠습니다. 고들 인직. 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스님. 어제 방송을 좀 늦게 오는 바람에 오늘 유튜브에 있는 오프닝 영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모자 쓰신 감스 메일이란 분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전 글에도 그랬는데 정말 말조심 부탁드립니다. 어제 시청자들의 퀄리티 효과 임팩트가 너무나도 큰 바람에 묻혀서 그렇지 강커버니 공개 채용 글 조회수 몇만이나 넘어가고 이번 주 토요일 강커버니 채용 공개 면접까지 한다고 공지를 쓰고 몇 번이나 언급한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메일이란 분과 저런 대화를 나누고 시청자들 앞에서 나오는 것 다 이해가 당최 되질 않습니다. 이건 제가 억섭이라는 것을 생각 안 한 건 좋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공정성에 문제가 있으니까요. 먼저 오프닝 영상에서 제가 이상하다 생각한 일단 이분이 자기가 억선비라 하셔서 억선비로 제가 할게요. 이거는 비꼬는 게 아닙니다. 생각한 몇 대화를 추스려 보겠습니다. 감스 감메일 메일하고 표현하겠습니다. 감스 아 모자요? 유력한 아 일단 글이 너무 길어요. 와 진짜 못 읽겠습니다. 진짜로 와 아, 미치겠습니다. 자, 산체스 외질. 인직이 빡대가리니까 이해하자고요. 제가 왜 빡대가리니까 저 4년제 대학인데요. 예? 저 4년제 대학 저 조선대 다니는데 제가 왜 빡대가리입니까? 예? 저 공부 잘해요. 저 솔직히 제가 방송 컨셉 때문에 제가 이제 웃기려고 그런 거지. 저 공부 잘합니다. 아니, 이거 좀 근데 팔아놓지. 아, 미치겠네, 진짜. 자, 이거 좀 갈게요. 주인 뭐 견습용 이거 1000원짜리 좀 갈게요. 아 이거 좀 이렇게 해놓지. 아 미치겠네. 이 한음 안토 누구야? 안토 얘 뭐야? 얘 얼굴 왜 그래 얘는? 어 얘는 왜 만화에서 나올 법한 약간 사이버 가수처럼 생겼는데? 어 얘 좀 뭐 하는 놈이지? 자 이거 좀 갈게요. 자 미텔슈테드 가르시아. 어 이 새끼 누구 닮았는데? 올리비에 지루 젊었을 때. 대학 졸업 안 하면 고졸이라고요. 황건아 70개 고맙습니다. 맛 다시니 30개 고맙습니다. 자, 이거 좀 갈고 갈게요. 아, 이거 좀 갈아놓으시지. 아, 미치겠네. 아, 씨. 자, 이거 좀 갈고 가겠습니다. 아, 자, 디아바테. 아니면, 제가 그 생각도 했어요. 차라리 내가 이거 다 팔면, 1000억 정도 나오잖아요? 그 1000억으로 내가 뭐 할래 했냐면, 차라리, 금칼 한 200개 사가지고 금칼만 진짜 막 모든 금칼을 다 사는 거야. 여러분 안 팔리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저번에 사실 금칼 창고 한다 그랬는데 제가 못했잖아요. 그거 그 피파 그때 이제 망해버려가지고 다시 이제 좀 올라왔긴 올라왔는데 그걸 지금 하는 것도 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이거 좀 갈아놓으시지. 자 이거 좀 갈고 갈게요. 아 미치겠습니다. 자 이거 주인분 이거 좀 갈고 가겠습니다. 아, 야, 근데, 야, 내 방송 보는 사람 중에 피파 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되냐? 여러분들? 예? 오, 장례. 자자투레. 오늘 광택 그래도 역사상으로 가장 많, 황건아니 100개 감사드리고. 그니까 내 방송 시청자들 피파 하는 사람 좀 많지 않아? 자, 일단 오늘 좀 한번 하고, 그렇게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좀 하러 와. 일단은 그러면 여러가지 좀 생각을 하지만 일단 굴리트를 하는데 일단 이런 의견도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 가보자. 아, 여기까지 할게요. 야 이사마 형 물 좀 갖다 주라. 야 이사마 어? 야 형 이사마 좀 음료수 좀 갖다 주라. 야 이거 그만 까자. 이거 그만 까고. 와, 이거 몇 개가 있는 거야 이거. 아니 이거 진짜 이거 몇 년을 모으신 거예요 이거.
와, 이거 존나 많네. 근데 이것만 넘어가면 좀 루즈하기 때문에 이제 밑에 이걸로 좀 넘어가 볼게요. 야, 지금 이 사람 진짜 도대체 미쳤네 진짜로. 뭐라고요? 인직이 화만 내고 별풍 받아도 많이 주는 거 아니면 반응도 안 하네. 아니 근데 내가 별풍을 일일이 다 못 읽어. 야 이거는 야 이거 별풍 일일이 다 읽는 PJ 있냐? 특히 컨텐츠 할 때? 아니 있으면 나도 이제 그렇게 할게. 야 그리고 내가 다른 방송 갔는데 진짜로 여러분들 진짜 거짓말 안 치고 한 천 개 터졌는데도 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BJ가 많아요. 우리 방송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건 이거 뭐야 이건 뭐야? 창근이 햄버거 사준다고 샀는데 형 것도 사놨는데 좀 늦게 와가지고. 아 내 것도 햄버거 샀어? 먹으면 저 혼자길래 사왔는데. 아 이상 고맙다. 햄버거 드려? 어? 다 먹으면 잔 거잖아. 아 니가 또 형 그렇게 생각할 줄 몰랐다. 그렇죠. 안 사올래 했는데 또 안 하면 삐.. 안 사. 아 이상아 안 사면 삐질까봐. 야 형 잘 먹을게 이상아. 어? 이상아 형 내 진짜 종이까지 먹을게. 종이 빼면 먹어 종이 빼. 어. 아 오마이 아 이삼 이 새끼 진짜. 야 또 아니 근데 내가 저 새끼가 나 사온 이유 알아? 왜 사온 줄 아세요? 내가 저번에 한번 햄버거 안 사왔다고 정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0시 20분에 제가 아직 감자집에서 여기로 와요. 제가 출퇴근식으로 여기는 거의 그러니까 컴퍼니 회사예요. 회사. 왜냐하면 애들이 저를 좀 불편해해요. 환경이나 창근이 좀 괜찮은데 이삼이 혼자 저를 좀 많이 불편해해가지고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맨날 이 시간에 오는데 그때 이삼이가 햄버거를 딱 주문하는 거예요. 저 오는데 근데 제 거를 내가 이거 먹을래. 이거 있잖아. 이거 5,000원. 아니 왜 이렇게 잘 걷지? 아니 어제만 해도 존나 어제만 해도 분명히 닭싸움 했거든요? 아니 어제만 해도 분명히 어떻게 걸었냐면 이렇게 걸었거든요? 아니 닭싸움 존나 했는데 미친 새끼네? 아니 하여튼 그래서 햄버거를 시키는데 분명히 사람이 4명이잖아요? 창근, 황경, 이삼, 감스트. 그런데 제 거를 안 시키는 거예요. 3개만 시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삼아 형 거는 그러니까 아니 안 먹을 거잖아 왜 그래? 아니 뭘 안 먹어 새끼야. 방송 전에 안 먹잖아. 아니 그래가지고 야 그래도 원래 좀 이렇게 시켜놓고 그 다음에 형한테 뭐 먹을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 또 왜 그래? 사실은 내가 안 먹고 형님 주려고 했어. 또 오버한다. 그래서 됐다 됐어. 야 나 안 먹으려고. 야 이삼아 이제 식비 뭐 너 혼자 해결하는 거냐? 아 씨발 또 어린애처럼 그러지 말고. 그래가지고 어린애 새끼야? 제가 거기서 제가 또 약간 정색을 했어요. 미친 새끼 이 새끼 너무하네 진짜. 야 안 먹은 새끼야 안 먹는다고 그렇게 해놓고 햄버거 오는데 제가 감자튀김을 한 몇 개 주워 먹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환경이 또 저한테 안 먹는다면서 먹으시네 형님.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또 하나 가지고 야 안 먹은 새끼들아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존나 삐졌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해놓은 거지. 예 원래 시킬 마음도 없었습니다. 하여튼 좀 너무 고맙습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고 와 잠시만요 황건아님 17개 고맙습니다. 야 이거 뭐야 저 사람. 오 황건아님 감사드립니다. 황건아님 고맙습니다. 오 이거 잘 뜨네 근데. 아 역시 뭐하는게 황건아님 19개 고맙습니다. 황건아님 고맙습니다. 황건아님 고맙습니다. 황건아님 20개 고맙습니다. 황건아님 우주형님 부캐라고요? 우주형님 떠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 저의 실수로 여러분들 어쩔 수 없습니다. 규백이 황건아님 21개 고맙습니다. 진짜신가? 황건아님 진짜신가요? 황건아님 22개 고맙습니다. 황건아님 오 14T 황건아 씹어줬고요. 와 14T 황건아 존나 좋습니다. 내가 봤을 때 진짜로 피파에서 가장 좋은 카드 퀄리티다 하면 황건아지. 오 좋습니다. 이씨 황건아 이씨 황건아 와 좋습니다. 황건아 24개 감사드리고요. 미쳤습니다. 오지 형님한테 사과하라고요. 사과했는데요. 예 사과했는데요. 오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인지가 GTA는 한 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읽어줄 때 다 읽잖아요. 예
야, 그리고 월 100K 인지가 너 좀 적당히 나대면 안 되냐? 야, 너 같은 경우는 뭐 때문에 그렇게 불만이 많냐? 좀 얘기 좀 해봐. 어? 야, 너 뭐 학교에서 처맞고 다녀? 어? 자, GS590. 이 잠깐 메이저 좀 주겠습니다. 자, 메이저 좀 줄게요. GS5920. 야, 너 말 좀, 말 좀 해봐. 너 뭐 때문에 그래? 어? 월백키 인지 내가 봤을 때 저 새끼 진짜 개 시관종이야. 야, 너도 블랙 후보인지 알지? 너 네가 블랙 후보인지 알아? 어? 너 네가 블랙 후보인지 알아? 아니 이응이응 하지 말고 새끼야. 어? 아니 좀 얘기 좀 해봐. 응? 안다고? 아니 근데 왜 그래? 왜 자꾸 그래? 어? 아니 왜냐면 블랙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아니 근데 왜 자꾸 그렇게 뭔가 불만이 많아? 뭐만? 아니 저 새끼 같은 경우 뭐만 하면은 진짜로 예. 아니 얘기 좀 해봐. 아니 얘기 좀 해봐. 너 네 얘기 듣고 싶어서 그래. 자 존테리. 자 아자르 첼시 특집입니다. 좋았고요. 아니 근데 좀 얘기 좀 해봐. 어? 아니 뭐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어? 아니 얘기 좀 해봐. 아니 저 새끼 같은 게 물타기 존나 심해.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처음엔 잘못한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 안 했을 때도 뭐라 그래. 네가 맨날 약속 안 지킨다고요? 오케이. 근데 그건 내가 사과했잖아. 그거 말고 다른 거 새끼야. 다른 거. 어? 자 좋습니다. 제라드. 자 리버풀 우승시킨 장본인이죠. 챔스. 예 저도 정말 좋은 선수. 자 제라드. 저 리버풀 우승시킨 장본인이죠. 정말 좋은 선수라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리버풀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의 쪽지를 받았습니다. 감스님 안녕하세요. 감스님 방송 보고 있는 37살 리버풀 광팬 시청자입니다. 감스님 방송에서 계속 리중딱 거리시는데 듣기 정말 불편하네요. 감스님이 계속 그러시면 감스님 짜증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진심입니다. 감스님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리버풀 까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는 리버풀 까지 않겠습니다. 역시 야! 오지게 잘 뜨네요. 와 이거 대박입니다. 이거 뭐하는 게 잘 떠. 진짜로 야 뭐야 왜 계속 제라드만 떠요? 예? 야 이거 왜 계속 제라드만 떠요? 아니 이거 무슨 얘기지? 계속 제라드만 존나 뜨냐? 와 미쳤습니다. 자 그럼 훈바훈바 하지 마세요. 훈바훈바 하지 마시고 훈바훈바 하지 마시고 정식 명칭이 있지 않습니까? 울라르 제라드입니다. 여러분 울라르 제라드 스티븐 울라르 제라드 정식 명칭이 있기 때문에 좀 제발 제라드 좀 그만 까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야 또 얘기해보라고 임마. 어? 야 너 얘기해봐 빨리. 자 요크 좋습니다. 잘 뜨네요. 자 스케줄 맡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야 월배 케인직 또 얘기해봐. 또 다른 거 또 얘기해봐 빨리. 얘기 못 봤어. 제가 못 봤어요. 저 못 봤어요. 자 마티치 비에이라 좋습니다. 또 얘기해봐. 방금 했잖아. 돼지야 눈에도 살쪘냐고요? 와... 내가 봤을 때 이게 똑같은 것만 존나 뜨는구나. 이게 제라드 뜨고 이게 내가 봤을 때 똑같은 것만 존나 뜨네. 똑같은 것만. 예. 마이장님 블랙하라고요? 마이장님을 블랙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아, 마이장님 왜 갑자기 자기를 블랙하라고 하시지? 어쩔 수 없죠. 예, 마이장님 블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마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아니, 왜 갑자기 근데 자기를 블랙하라고 하지? 아니, 왜 그러지? 아니, 나 이해가 안 되네. 왜 갑자기 그러지? 아, 뭐라고요? 아, 젤을 블랙하라고?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 마이장님 좀 다시 바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풀었고요. 예. 이해를 내가 잘못했네. 야, 누가 올렸어? 아이스 에이지? 아, 나 미친 새끼야. 아, 나씨. 나가, 이 새끼야. 아, 나갔어, 또. 어, 강퇴했어. 나가. 나가라. 뭐라고요? 탱구님 강퇴했다고? 누가 강퇴했는데? 나 탱구님 강퇴 안 했어! 야, 탱구 누가 강퇴했냐? 야, 아니, 나 강퇴 안 했어! 아, 나 탱구는 강퇴 안 했어. 나 개 강퇴했는데? 야, 누가 강퇴했냐?
올베 케인지가 강퇴했다고? 와, 저 미친 새끼네 진짜. 야, 방송하는 데 있어서 저렇게 좀 그 하는 새끼들 저 여러분들 와, 근데 이거 존나 많은데 제가 봤을 때 요것만 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30. 자, 그리고 주의분 그리고 있잖아요. 이거 좀 팔아도 되죠? 이거 좀 팔고 갈게요. 이게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주의분 이거 좀 팔고 갈게요. 주의분 30팩 말고 카드 개봉이도 많다고요? 카드 개봉이 뭔 말이에요? 야 이거 이 사람 진짜 뭐하는 사람이냐? 야 너 뭐야? 너 넥슨 직원이야? 너 이거 뭐하는 새끼야? 너 이거 뭐야? 한강의 선수팩 상자. 너 진짜 이거 뭐하는 새끼야? 너 진짜 이거 뭐하는 새끼야? 너 진짜 뭐하는 자식이야? 너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너 넥슨 비번 알아? 너 넥슨 지문 뚫었어? 너 이거 어떻게 알아? 야 내 거 굴리트 다시 한번 도전 갈 때 확률 조정하자. 이봐 내가 진짜 어? 내가 섭섭치 않게 내가 계좌로 쏴줄게. 너 진짜 한 번만 나랑 한번 작업 하나 하자. 어? 이거 뭐야? 아니 이걸 어떻게 가지고 있어? 아니 씨 감스님 잠시만요. 메이저 좀 드릴게요. 자 일단 근데 이거 좀 팔고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와 이거 대박이네 오늘. 이럴 때는 피파를 안 할 수가 없지. 어? 야 이거 대박이네 이거 진짜. 이거 좀 팔고 갈게요. 이거 근데 하한가에 팔면 안 되겠죠 이거? 마음껏 팔아달라고. 이거 하한가에 팔면 안 되죠. 아 그게 하한가에 팔면 안 되고 그럼 좀 싸게 팔겠습니다. 자 21억 오케이. 자 21억 그 다음에 그냥 17억 2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8억 6천 8억 5천 오케이. 자 그 다음 브레메 8억 6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6억 3천 6억 2천 오케이. 지성이 형은 가오가 있으니까 상한가 오케이. 그리고 세라드 같은 경우는 1억 7천 6억 오케이. 그리고 세라드 같은 1억 7천 6백 오케이. 그 다음에 세라드 같은 1억 7천 6백 오케이. 그리고 피키 같은 경우는 1억 2천 2백 오케이. 로버 같은 경우는 1억 3천 오케이. 자 이렇게 하고요. 와 이거 진짜 대박이네. 존테리 같은 경우는 많이 지금 올랐으니까 그래도 1억 9천 이거 뭐야? 판매물은 왜? 안 팔려요? 아니 패터슨 여기다 왜 놔둬요? 야 이사마 여기다 이분 탑 20좀 선물해라. 아 탑 20이란다 그 뭐지 그거? 타클레스 탑 20이란다. 아 탑 20은 받고 싶긴 하나보다 이번에. 아 진짜 대상 못 받아 탑 20 받아. 야 여러분들 저 대상 못 받습니다. 저 왜냐면 하는 행동으로 봐서 시청자분들 대상 아니다고 해가지고 팔지 말라고요? 왜 원래는 왜 팔지 마요? 왜요? 알겠습니다. 왜요? 아 원래 상향되니까요? 아니 마음껏 다 팔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매체세 당기셔야 돼요. 매체세. 예. 매체세 해야 돼요. 아 이거는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패키지 하나로 보상을 해드릴게요. 아 미치겠네. 아니 매체세 말씀하시지. 아니 나는 분명히 여기다 마음껏 팔아주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다 팔아도 되는 줄 알았지. 그래. 아 뭐 알았어 내가 패키지 하나라도 쏴줄게. 예. 어? 아 12,000원 있으셔? 아니 근데 이게 또 받으면 이게 돈을 받으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수수료값만 드리면 되잖아요. 예. 겨우 한 개라고요? 야, 이사마 겨우 한 개 강퇴 좀 해라. 이사마. 겨우 한 개 강퇴 좀 해라. 아니 이 새끼들이 돈이 야 한 개도 많은 거 아니냐 솔직히. 아 한 개도 많은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 드릴게요. 두 개 드리겠습니다. 자 주인분 우리 매체됐다 얘기 좀 해주세요. 아셨죠? 두 개 드리겠습니다. 저 물타기 좀 자를게요. 자 그럼 월매도 팔지 말아요? 알겠습니다. 두 개 드릴게요. 2개. 왜 그래? 뭐해? 아 팔아도 돼요? 아 그 월배는 팔고 이거 근데 왜 갑자기 로그인해요? 네가 충전하려고 로그인했다고? 아 12,000원 있다고? 아 주인분 그러면 타클레스 지금 좀 사도 돼요? 예. 자 주인분 이거 타클레스 좀 사도 돼요?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인분 제가 패키지 주인분 두 개는 좀 그렇고 한 개만 하면 안 될까요? 저도 갚을 때가 좀 많아서 한 개만 하면 안 될까요? 예?
자 주임 괜찮으신가요? 아 한 개라도요? 고맙습니다. 아 이거 사도 되나요? 이거 사도 되나요? 아 예, 고맙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오 다행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한 개로 제가 해드리고 진심으로 좀 사과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좀 팔고 가겠습니다. 마이장님 화나셨어요? 마이장님 왜 아까 강퇴해가지고? 나 순경 중이라고? 야 마이장 화났다고 하니까 싹 다 강퇴. 아니 내가 봤을 때 오늘 물타기 아주 싹을 뽑아버려야 돼. 야 어그로 꺼내자. 야 이사마 강퇴 좀 해. 아우 안되겠다 내가 봤을 때 아 진짜로 에이 새끼들 진짜로 뭐하면 신나. 야 이사마 좀 강퇴 좀 해라. 야 좀 조져봐 진짜로. 아니 내가 봤을 때 진짜로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 아니 그니까 진짜로 뭐 여러분들 팩 보고 난리는 괜찮죠. 물때야 진짜 좀 싹 다 조져. 야 진짜 조져봐 진짜. 야 무빙 못하게 일단 얼려. 빨리 얼려. 그렇지 얼리고 그렇지 얼려주고요. 야 빨리 진짜 빨리 조져 개 조져. 좋았어. 조져 좋아. 빨리 자 확실하게 처리하자. 야 확실하게 처리하자 이삼아 확실하게 처리하자. 이삼아 완장질의 끝을 보여줘라. 이삼아 야 맨망기야 너도 강퇴 끝을 보여줘라. 오케이 이거 독하고 자 그 다음 반니스텔루이. 그렇지 아주 좋았어. 역시 이삼이 역시 강퇴 하나 존나 잘합니다. 이삼이가 왜 강퇴 잘하는지 아세요? 옛날에 자기 그 욕하는 애들 강퇴 존나 잘했거든요. 이삼이 같은 경우는 제가 옆에서 채팅 보고 있어도 몰래 강퇴를 하는 그런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제가 봤을 때 바람의 나라 치면 B형 승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잘하고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빠릅니다. 야 이 정도면 됐어? 야 이삼아 이 정도면 됐네? 그럼 네가 알아서 풀어라. 아직 좀 느리구나. 네가 알아서 채팅창 풀면 된다. 그래. 자 이거 좀 밟고 가겠습니다. 자 좀 확실하게 좀 처리 좀 하겠습니다. 아니 너무 예민한 게 아니라 온전히 이렇게 하라면서요. 근데 이렇게 좀 하려고. 왜냐하면 너무 심해서 이렇게 좀 안 하면 안 돼. 그러면 진짜 너무 심해요. 물타기가. 인정하십니까? 야 인정하지.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진짜로. 이게 맞지 여러분들. 예. 진짜 내가 봤을 때 이게 맞아 진짜로. 자 이거 좀 팔고 가겠습니다. 우리 이건 잘했다고 하잖아요. 물타기 극혐이야. 적당히 해야 돼 진짜로. 아니 내가 어제 느꼈잖아 진짜로. 한번 봐주기 시작하면 이게 너무 심해 진짜로. 스티형 제 컴퓨터 살려고 하는데 피파 프로 오버워치 상업 돌아가려 하는데 종류가 뭐냐고? 그거 진짜 IG컴 들어가면 진짜 내가 봐서 한 70만원짜리 사는데 진짜로. 솔직히 30만원짜리 안되고 30만원짜리는 내가 봤을 때 LOL밖에 안 돌아가고 LOL이 사양이 좀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오버워치하고 그 다음에 피파 돌아갈만 70만원짜리 예 그 정도 사면 됩니다. 왜냐면 피파는 좀 이게 또 그 프레임 때문에 컴퓨터 좀 존나 안 좋은 곳 쓰면 또 열받거든요? 자 이런 건 좀 하한가에 좀 주의보 올리겠습니다. 예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컴퓨터 쓴다고 느그즈컴이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컴퓨터 진짜 아이즈컴 진짜로 그 이제 연지 얼마 안 되셔서 컴퓨터에 정말 또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로 많은 사랑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아셨죠?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내가 봤을 때 아이즈컴 내가 봤을 때 좀 재기가 힘들 것 같아 진짜로. 아니 왜냐면 그거를 제가 원래는 3개월치 먼저 받고 시작했거든요. 아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씨 뭐 어쩔 수 없죠 여러분들. 김창욱 봐라. 야 김창욱 이 사람 옛날에 독일 분데스리가 2부 리그에서 뛴 사람 아니냐? 아닌가? 나 다른 사람인가? 자 계속해서 좀 카드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년 동안 모으셔가지고 너무 많은데 그에 상관없는 건 안 까겠습니다. 자 30 여기서 원래 뜨는지 안 뜨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오늘 채팅 왜 이렇게 안 올라오냐고? 야 너 같으면 채팅 치겠냐? 뭐만 하면 강퇴한다고 하는데? 근데 오늘만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앞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오늘만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자 여러분들 탑 10을 깐다고요?
탑 30도 없다. 탑 10 뭐 어떤 걸까요? 어떤 거요? 아니 30도 떠. 탑 10 어디인데요? 어디? 어디 있어요? 어, 여기 있네. 아, 근데 이건 좀 이따 까고. 아, 이거는 아, 이거 있네. 이거 뭐야? 아니, 이게 어떻게 있어, 이게? 아, 일단 근데 30도 뜨니까 40도 한번 까 볼게요. 예. 자, 계속해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야, 여기서도 떠! 이거 저번에, 뭐야, 2, 3 이거 까가지고 칸나바라고 니네 거 떴잖아. 이거 별게 다 있네. 어. 와, 미쳤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감스트가 대통령 깜이 아닌 이유, 일 포용력이 없다. 알았어, 나 관심 없어. 어, 진짜로.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저, 대통령이 그건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제 방송 할게요, 여러분들. 예. 전 괜찮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철구가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로. 멘탈 존나 좋은 것 같아요, 진짜로. 예, 저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피파를 못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못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재방송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니, 나는 그냥 내 방송 하려고. 내가 봤을 때 내가 피파 버리면은 진짜로 시청자 좀 늘겠지만 피파를 못 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라고요? 예? 어, 진짜요? 아, 진짜로? 와! 와, 씨발, 좋됐다, 진짜. 아, 씨발. 12시 지났는데 추천을 안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추가하시 못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이거 안 뜨네요. 예, 30 이렇게 까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모을 필요 없는 것 같아. 이거 하한가로 좀 다 처리하겠습니다. 야, 근데 이번에 그 방송 대상 투표 나오잖아요. 그 며칠 동안 해요, 투표를? 아, 근데 나 진짜 투표를 난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아, 투표하면 또 투표에 또 그렇게 해가지고 또 너무 또 투표에 또 미쳐가지고 그렇게 될까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 했으면 합니다, 진짜로. 솔직히 말하면. 예. 아, 이거 그거 너무 또 막 연연하면 또 투표해달라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야, 저번에 투표 언제 동안 했죠? 예? 저번에 며칠 했죠, 여러분들? 예? 아, 자, 이거 주인분 이거 좀 하한가에 팔겠습니다. 빨리 좀 팔아야 돼가지고. 예, 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얼마 동안 하지? 한 2주 했나? 3주 하나? 아, 그 난 2주만 했으면 좋겠다. 너무 많이 하면 아우 그것도 이제. 야, 그 며칠 동안 하냐? 예? 아니, 소통 못 한다고 개 지랄해 놓고 내가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응, 난 어차피 대성 아니야. 응, 어차피 후보 아니야. 52년도 못 들었어. 아니, 소통 못 한다고 개 지랄해 놓고 제가 물어보면 대답을 하나도 안 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저도 저 혼자 방송할게요. 와, 좋습니다. 와, 잘 뜨는구나. 오, 잘 뜹니다. 와, 잘 뜨는구나. 역시 혼자 하는 방송이 개 꿀잼이지. 와, 씹어졌구요. 와, 미쳤습니다. 역시 혼자 하는 방송이. 아니, 존나 어이없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운영자야. 앞뒤 깡막힌 돼지 새끼라고. 야, 찾았다. 야, 이삼아, 니일룡 저 새끼 강퇴해라. 야, 이삼아. 제가 오늘 이거 한 이유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강퇴가 좀 심했죠?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강경 정책을 냈을 때 거의 디그다처럼 올라오는 새끼들이 있어요. 이 이율룡
제가 까먹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새끼들 다 잡으려고 오늘 하루만, 그리고 물타기를 잡으려고 하는 거니까 오늘 하루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새끼들 싸우고 오늘 걸려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찾았잖아. 월배 개인직, 그 다음에 이윤룡. 저 새끼 존나 심한 새끼들이에요, 진짜로. 와, 존나 심해. 또 몇 명 있어, 세 명. 어? 지금 감스, 딸침 이런 새끼들 안 들어왔는데, 세 코씩 이런 애들 또 누구야? 어? 아, 씨. 그런 새끼들 존나 심해. 그런 새끼들 있잖아. 그런 새끼들은 팬이 아니야. 미친 새끼 충신이라 해놓고, 딱 이런 방송 보고 있다가, 내가 만약에 실수 한번 하잖아? 그럼 기다렸단 듯이 미친 새끼들이. 야, 씨발,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그럼 지컷도 부캐에 로그인 해가지고. 야, 이건 아니지 않냐, 얘들아? 그래가지고 자유게시판 물타기 개 조지는 새끼들이에요, 진짜로. 이런 새끼들 오늘 다 잡아, 쳐 조지겠습니다. 아, 저 미치겠습니다. 감스 딸침 쟤 맞아. 쟤 그래가지고 감스 검색하는데 감스 딸침 나와가지고 씨. 야, 너 때문에 이 새끼야 우리 엄마가 씨. 신새끼 아니야. 엄마 죽여찾기 할지도 몰라가지고 이 새끼야 감스 치고 들어와. 이 새끼 아프리카 어플에 너 때문에 이 새끼 감스 검색하면 감스 영광 검색 감스 딸침 쳐가지고 씨. 아, 저 새끼 존나 열받게 하네. 저 새끼 때문에 엄마한테 이거 존나 먹고 진짜로. 그리고 진짜 어머니 티스가 아니라 어머니도 이삼이를 너무 좋아하세요.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진짜로. 저희 어머니도 이삼이 연기에 넘어갔습니다. 인직, 너 이삼이한테 그만 뭐라 해라. 너희 모습에서 너희 아빠 젊었을 때 모습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진짜로, 아니 아빠가 젊었을 때 어땠는데요? 인직 그만 뭐라 해라. 너 어렸을 때 너희 아빠 젊은 모습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아, 좀 적당히 좀 해야겠습니다, 진짜로. 와, 이 야마치카 인직 111개 넘어감사드리고, 야마치카 인직 감사합니다. 아, 갓재수님 이렇게 고맙습니다. 아우, 야마치카 인직 111개 너무 고맙습니다. 야마치카 인직, 야, 뭐 하러 왔어? 노트 충전기. 어? 노트 충전기. 노트 충전기? 아, 또 쳐다 보니까 또 다리 아픈 척 하네. 야, 들어올 때 좀 빨리 들어왔잖아. 아니, 들어올 때는 분명히 누가 보면 우사인 볼트보다 존나 빨리, 거의 기가 인터넷급으로 빨리 들어와 놓고, 나갈 땐 또 갑자기 또 다리 아픈 척 하네. 아, 나 저 새끼 존나 또 극혐이네, 진짜. 아, 존나 열받게 하네. 자, 이거 좀 정리 좀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좀 뭐 어쩔 수가 없죠?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 아니, 주인분 아니면 이거 한번 갈아도 돼요? 이거? 이거 3카드 어차피 안 팔리는데 이거 한번 갈아도 돼요? 이것만 지금 존나 오래 하는데 어차피 이런 거 안 팔리는데 이거 한 번만 이렇게 해도 돼요? 안 되나? 아니 안 되면 어쩔 수 없는데 이거 한 번만 갈아봐도 되나 이렇게? 이거 안 맞추고? 이렇게 한번 갈아봐도 돼요? 이거하고 두 번 안 맞추고 안 되나요?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고요. 예. 이게 어차피 원래 안 팔리는 귀속들이기 때문에 이 은카가 절대 안 팔립니다. 진짜로. 자, 괜찮으신가요? 괜찮으시면 하고 안 괜찮으시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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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쩔 수 없죠. 그래도 뭐 안 된다고 하시니까 뭐 여기서 계속 하는 것도 쓰레기고. 자, 그럼 이번에는 요거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리트 할 때는 존나 심혈을 기울였으면 했다고 이거는 대충 한다고요? 그래서 터졌잖아요. 네? 심혈을 기울은 터졌잖아요. 이봐 진짜.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빠르게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10이기 때문에, 자, 10에서는 좀 잘 되지 않을까. 저 그런 생각 좀 해봅니다. 자, 촌테리. 자, 질라탄 이브라임비스. 자, 앙토엘 그리즈만. 자, 피케입니다. 자, 피케 진짜 못하죠. 자, 필립 람입니다. 자, 세리오 라모스. 야, 근데 만약에, 그, 진짜로. 야, 뭐야? 야, 뭐냐? 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거야 이거? 아니 갑자기 무슨 클라비드 클맨 클라비드 같아요? 힘드시면 트레이드 하라고요? 아니 갑자기 또 바뀌었어요? 아 그 전에 쓰신 거구나. 아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자, 야 진짜 대단하네 진짜로. 어? 야 뭐야? 혹시 박정무랑 사촌이세요? 혹시 박정무랑 외가 친척 관계세요? 아 이거 너무 심한데 이거 진짜? 아니 심해서 이렇게 잘 주나? 이거 원래 그래? 이야 일단은 뭐 좋습니다. 일단 원래는 팔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까 실수한 거는 제가 패키지 하나로 꼭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BJ 감수 친추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야 미쳤습니다 진짜. 살다 이런 거는 진짜 야 이분도 대단하다. 이것도 능력이야 진짜. 이것도 능력이야. 와, 씨. 와, 이분들 능력이에요, 진짜. 이건 까지 말고. 자, 트레이드 한 번만 하면 안 될까요? 아까 그거? 두 번만? 주인분 트레이드 두 번만 하면. 어차피 은카는 안 팔려. 은카 안 팔린다니까. 은카 절대 안 팔려, 진짜로. 한번 해보면 안 돼요? 예, 아니, 근데 진짜, 뭐야, 이 사람? 아니, 이렇게 잘 뜨나, 이게? 100인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좀, 한 번만 갈아볼게요. 와, 이거 존나 미쳤네. 자, 이거 좀, 원래, 아, 그래. 이해하는 거 그럼 맞추고 한번 해보는 것도, 아, 여섯 명이야. 근데 내가 봐서 그냥 이거 안 맞추고 해도 잘 뜰 때 잘 뜬단 말이에요. 그렇지. 자, 일단 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팔립니다. 협상 조건에 만족하는지 해보라고? 뭔 말이야, 그게? 협상 조건이 만족하는지 해보라고? 아니 그냥 할 건데 왜 또 지랄이야? 그냥 할 건데요? 자 오케이 봐봐 내 말했지 가끔씩은 이 새끼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게 오류에 이게 내가 봤을 때 오류 온라인이거든요? 망망 온라인이라 오류 온라인이니까 그러니까 말로는 맞추라 해놓고 그냥 적어놓은 거예요 이 새끼들 내가 봤을 때 뭔가 수상해 그러니까 내가 쿨리트도 터쳤지 맞아 아니야 여러분들 가보겠습니다 이씨 슈제트니 금카 이거 진짜 로마 금카 하신 분들이 그렇게 구하고 개 레어템 사실 로마 이야 내가 하자 그랬어 안 하자 그랬어 야 주인분아 내가 하자 그랬어 안 하자 그랬어 아니 그니까 존나 어이없는 게 맨날 나한테 뭐라고 안 뜨면 안 뜬다 뭐라고 뜨면은 또 뜬다고 그러고 뭐예요 주인분 제가 하자 그랬어 안 하자 그랬어요 예? 14억 써서 40억 벌었습니다. 아니 하자 그랬어 안 하자 그랬어요. 이거 당연히 패를해야지 이거. 예? 아니 말해! 말 안 해! 뭐라고? 감스 딸침 감스 대상 인정이라고? 아 저 새 같은 경우는 또 오버 존나네요. 이것도 한번 해드리게 이것도 안 팔리는 거. 자 어차피 상칸 이런 거죠. 아 2번 안 팔린다. 2번 안 팔리고 자 이런 거 안 팔리니까 이거 좀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예 이 좀 이거 4억 가기죠. 4억 자 살짝 갈아보겠습니다. 씹어졌고요. 봐봐 내가 하자 그랬어 안 하자 그랬어 된다니까 이거 내가 봤을 때 신의 계정이야. 이거 내가 봤을 때 넥슨에서 준 거야. 아, 맞아 아니에요. 예 세부첸코 봐봐 4억 갈았는데 안 팔린 거 갈았는데 4억 이것도 이득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상칸 존나 안 팔려요 시즌카 이것도 이득입니다. 이것도 이득이에요. 맞잖아. 안 팔리는 거 있는데 팔렸잖아. 이거 이득입니다. 자, 주인분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자, 축하드립니다. 자, 일단 뭐, 가는 건 여기까지만 하고, 또 계속해서 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나나나. 55까지 말고, 세나나나. 14WC 올스타 팩. 잠깐만. 이거 한번 가보자, 이거. 패키지 받지 말라고요? 패키지 안 줘도 된다고요? 아니, 언제 주라면서요? 주인분 안 줘도 돼요? 인디기 먹고 살기 힘든답니다. 인디기 오늘 돈 많이 드니까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되나요? 뭐. 자, 한번 봐주시면 안 되나요? 예? 저 힘들어요, 솔직히. 예? 저 힘들어요. 나이 처먹고 이렇게 하는 것도 힘들어요. 저 봐주면 안 돼요? 자, 좀 가겠습니다. 자, 50, 30, 30 너무 많고. 예? 자, 이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주인분?
주님 왜 말씀 안 하시지? 자, 자. 야, 차돌이 잘 떴고요. 와, 근데 펠레 진짜 개 레전드 방송이다, 진짜. 자, 그러면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죠. 자, 2002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한가위 상자 있구나. 와, 이거 진짜 존나 재밌네, 이거 진짜. 럭키 상자는 안 까고. 야, 이것도 있어. 이거 진짜 존나 꿀잼이야. 자, 이것도 살짝 가보자. 안 주셔도 된다고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제가 준다고 했죠? 이거 뭐야?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약속을 제가 또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또 며칠 전에 뭐라 했습니까? 말만 또 약속 지키는 거잖아요? 드릴게요. 그냥 또 약속을 제가 했으니까. 야, 근데 이거 내가 봤을 때 너무 심하지 않냐? 이거 계정이, 이거 신의 계정이야. 진짜로. 야, 뭐? 야, 이상아! 이 5천 두 번 떴어! 야, 이거 진짜 뭐냐, 이거? 야, 이거 진짜 너무 심해, 이거 진짜! 나 방송하면서 2억 5천 두 번 뜬 적 없는데? 어, 8천만 원. 그렇지, 그렇지. 이 두 번 좋은 게 뜨면 우리 써온 것도 써야 돼, 진짜로. 그렇지. 아니, 그래도 이거 이득 봤어. 왠 줄 알아? 그래도 이득 봤어요. 왜냐면 1억 4천이 4개 떠도 4억 8천이잖아요? 그래도 이득 봤어. 이야, 미쳤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자, 요거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 이분 진짜 거의 축해입니다, 축해. 이거 어떻게 모았습니까? 좀 물어보자. 자, 2002년에서 씹어줬습니다. 자, 0630. 오케이, 오케이. 자, 자, 주인분. 아, 너 50은 까지 말고 30만, 30만. 이거 어떻게 모았어요? 예? 1억 4천이 4개면 4억 8천이잖아. 좀 계산 좀 해라. 어우, 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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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분 이거 어떻게 모았어요? 아니, 좀 물어볼게. 이거 까지 말자. 이거는 내가 강압기 너무 노잼이야. 오, 한가위 상자 있네? 오케이, 오케이. 한가위 EP 상자부터 가보자. 아니, 1억 4천이 4개면은 4억 8천이지. 어우, 씨. 1억 4천. 1억 4천 봐. 1.4 곱하기 4. 5.6.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니, 근데 왜 1억 4천이지? 잠깐만. 아, 1.2가 4.8이구나. 거의 1년 좀 안 되게 대리 맡겼습니다. 감스님께 재밌게 맡기려고 하나도 안 건드리고 모았습니다. 아이디 C.감스트. 진짜 이런 충신이 없구나. 이야,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로. 자, 이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이야,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2만 명 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이야, 곰의 주자고요? 아니 근데 키보드는 안 되고, 키보드 줄 사람 지금 7명 남아서 키보드는 안 되고, 키보드는 죄송합니다. 키보드는 안 되고, 저도. 자, 키보드는 안 될 것 같아요. 감스 메시 고맙습니다. 5개 대기. 아, 좋습니까? 가나요? 시상식 소청하자고? 시상식 오실래요? 시상식 오실래요? 아, 여기 하나도 안 뜨네. 와, 이게 너무 심하다. 하지만 이게 있지. 아, 53개. 아, 와, 천사기! 어, 감사합니다. 윤우요, 어서와라. 아이디 좀 바꿔라. 아, 자, 너무 고맙다. 피파 2 때도 엄청 모아서 맡겼습니다. 그때도 이분 밥만 먹고 피파만 하셨어요. 저한테 이랬다고요? 아, 고맙습니다. 진짜로. 와. 아니, 근데 계속 돈이 2, 3만 뜨네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야, 이 새끼야. 육노에 이거 안 좋은 뜻이라고, 새끼야. 어? 너 때문에 어린애들이 새끼야. 참근의 육노에, 2, 3의 육노에. 자꾸 마치게 육노에. 이렇게 아이디를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어? 어? 아니, 오지영님, 어서 오십시오. 예. 오지영님, 어서 오십시오. 예, 형님, 어서 오십시오. 아니, 어떻게 잘못 들어오셨습니까, 형님? 예. 자, 일단. 아, 형님, 어서 오십시오. 죄송했습니다. 제가 쓰레기였습니다, 형님. 대답 좀 해주십시오.
내가 잘못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갑자기? 우진이 어서 오십시오. 형님도 볼 방송 없죠? 이럴 줄 알았습니다. 형님, 감스 방송 아니겠습니까? 예? 형님 대답 좀 해주십시오.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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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미안하지. 대선 기간인데 나 때문에 물타기 되고 미안해. 야, 하. 아, 오즈 그가 있기에 감방송이 있다. 오즈 형님 어서 오십시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방송을 하면서 제가 또 인성이 쓰레기라 계속 좀 가끔씩 심한 말이 나와요. 좀 죄송합니다 형님. 예, 죄송하고 제가 그때 이제 그 사과드렸는데 카톡 안 읽으셔가지고.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무릎 꿇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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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형님. 예. 아, 이렇게 한 번만. 예.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간방송만큼 볼망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프리카에 볼 방송이 많이 없어요. 물론 재밌는 방송도 엄청 많지만, 진짜로. 예.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안 떠요? 야 이거 왜 이렇게 안 뜨냐? 감스 모든 감스 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형님? 아니 뭘 사과합니까? 예? 야 그 와중에 우냐우냐 하는 애들 뭐하는 새끼들이냐? 야 너마가 아니냐?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안 떠요? 아니 이건 안 뜨네. 다른 거 잘 떠는데. 오오 이거 있다. 이거 있어. 그래 스페셜 EP 박스. 오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스페셜 EP 박스. 자,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 뭐야 800만 3천만. 오 씹어졌고요. 800만 3천만. 오 800만. 800만 3천, 800만 3천만, 800만 3천만, 800만 3천만, 350만 1500만. 와 미쳤습니다. 와! 5천만! 이거 진짜 이거 거의 안 되는 건데? 아니 어떻게 아이디가 진짜 이렇게 신의 계정이지? 와 이거 진짜 미쳤네 진짜로. 방금 음료수 마시는데 역행 같았다고 한 번 더 마시라고요? 야 근데 감카펀이 여성 PJ 뽑는 거 할까요 말까요? 아 나 왠지 나 진짜 좆될 것 같아요. 내가 그러니까 괜히 했다가 만약에 내가 안 뽑아버리면 진짜 좆될 것 같아요 진짜로. 맞아요 아니에요? 아 진짜 좆될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진짜 하다가 아 근데 아 뭔가 진짜 만약에 마음에 드시는 분이 없으면 아니 근데 필요하긴 해요. 여성 멤버가. 예. 아 우리 별풍 도조님 백국에 고맙습니다. 왈왈 그래 나 2층이야 2층에 짜오짜오 그래 나 중국계야 중국계 미나 그래 나 일본계 감사드립니다. 하지 말자고요. 오 이거 진짜 존나 잘 뜨네 진짜. 이어가고 그것만 해볼게요. 와 이거 진짜 2500만 이력도 존나 힘든데. 아 감스 메시 99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와 이거 존나 개미쳤다 진짜. 이거 뭐예요 이거? 1000만원짜리 68개 3000만원짜리 21개 350만 1500만 88개. 와 근데 이거는 88개 너무 많고 1년 동안 모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주인분 이거를 어떻게 했어요? PC방에다 맡겼어요? 예? 이야 진짜 살다 이렇게 미친 거 처음 봤습니다. 와 아니 진짜 미쳤네 진짜로. PC방에 맡겼다고요? 어디 PC방이요? 버스 PC방이요? 예? 와 미쳤습니다 진짜로. 자 8천만원 자 이번에 SS 상자 자 이거부터 살짝 가보고 자 이거부터 살짝 가보고 자 뭐라고요? 그냥 잠이나 잔다고? 왜요? 아니 근데 오 이거 뭐야 원래 떴다. 어 씨발 이거 뭐야 진짜 계정. 아니 근데 천사기 리액션 봐봐. 야 와
오직 그가 있기에 간 방송이 있다.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따 컨텐츠 할 때 제가 리액션 못 하잖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진짜로. 제가 지금 이거 피파 보시는 분 계신데, 아 피파 보시는 분도 안 계시나? 아 아니 천사기 리액션 제가 또 안 하겠습니까? 예? 야 감스 메시야 내가 1, 2, 5, 3기 리액션도 내가 안 했잖아. 나 다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아까 이따 2,500개 한번 찢으려고 했는데, 야 내가 그때 너 1, 2, 5, 3기 리액션 해줬냐 안 해줬냐? 안 했잖아. 나 그거 다 알고 있어. 근데 솔직히 일부러 안 했어. 솔직히 진짜 솔직히 말할게. 솔직히 하기 싫어서 일부러 좀 도망갔어요 진짜로. 너무 피곤해서. 근데 내가 오늘 하잖아 또. 맞아 아니야? 말해봐. 그때 존나 하기 싫었어요. 아니 저 솔직히 말합니다. 일부러 안 했어요. 솔직히 거짓말 안 치고 다 말합니다. 피파가 컨텐츠인 줄 몰랐다고? 알았어 그럼 일단 완장질 좀 하고 있고. 알았어. 아 오지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아 형님 감사드리고. 아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와 역시 또 굴리트를 잃고 오지 형님을 또 얻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뭐라고요? 아니 근데 왜 돈만 존나 뜨냐? 아 우리 메시야 119개 고맙다. 야 메시야 119개 고맙다. 와 아니 근데 왜 계속 돈만 떠? 5, 3, 2 카운터? 어? 자 여러분 누가 별풍 좀 쏴주세요. 예 카운터 했어요. 50, 30, 20. 자 여러분 별풍 쏴주세요. 아 역시 감스 메시 와 씹어졌습니다. 와 카운터 하니까 또 바로 별풍선. 야 고맙습니다. 씹어졌구요. 와, 개 레전드 방송입니다. 고맙습니다. 아, 또, 예, 119개. 너무 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2,000개 리액션 한번 줘. 아니, 우리 2,000개 리액션 정도면, 솔직히 말하면, 거의 나가서 조져야 되는데, 이게 또, 0 정도 하니까. 근데 원래 6장이죠, 여러분들. 야, 이거 개 미쳤네. 자, 그럼 2,000개부터 한번 까볼까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거 안 까고. 자, 2,219개부터 한번 좀 달려보겠습니다. 자! 렛츠고! 자 최진철 감순이 금카클럽이요? 아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병지 자 김병지 형님 윤정환 자 이천수 오 좋습니다. 자 최태우 자 이거 이제 160몇장 저도 깔 거거든요. 자 김병지 올라갈까 한게 합니다. 이천수 홍명만한 뜨자 최진철 와 감순 메시 101개 와 아, 감스 메시 343개 와, 야 진짜 너 왜 그러냐? 아, 탱구 수고하셨습니다 탱구. 탱구 원래 열흘이 20등인데 이제 소녀시대 앨범 산다고 했거든요. 그 이제 태연 앨범 나와서 아 그 못 사게 생겼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술 먹었다고 내일 이불킬 각이냐고요? 진짜로? 술 먹었다고요? 아 진짜로요? 아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케이 씨 보셨다 오늘. 자 알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나도 며칠 전에도 메시 대 호날두 내가 참 그 조사했지만 내가 메시가 세계 최고의 선수야 진짜로. 나는 그렇게 생각해 진짜로. 메시가 세계 최고의 선수고 메시만큼 그 좋은 선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씹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자 월매점 가겠습니다. 씹어졌고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자 헤라르즈 피케. 야 월매 상향 언제 돼요? 자 다비드 피를로 금카도 한번 사고 싶긴 한데. 자 리베리. 자 좋습니다. 피감한테 돈 쓰는 건데 아까울 게 뭐가 있나요? 사료값밖에 더 되나요? 저게 뭔 말이지? 그럼 사료값만큼 더 된다는 건가? 사료값이 없다는 건가? 저게 뭔 말이지? 아우 아, 나 지금 미치겠네. 나도 똑같은 한국 사람인지 이해가 안 되네. 좋습니다. 자 리베리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제라드 오늘 몇 장 떴습니까? 5장이죠? 축하드립니다. 5장 피케도 오늘 거의 3장 뜨고 지금 근데 월매에서는 호날두 안 떠요. 안 떠 이거. 월비에서는 진짜 안 떠요 진짜로. FS 10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원래 간다. 이제 원래 갑니다. 자, 이거 빨리 까버리고. 자, 용수 형님. 자, 지성이 형. 자. 여러분들, 자기가 피파 안 하는데 내 거 그 선수 사줄 사람 없냐? 아, 저번에 600억 파신 거 한 번. 아, 그분 거 아이 사가지고 내 거 그거 옮겨버릴 걸. 아, 존나 후회되네. 아, 존나 진짜 후회된다, 진짜로. 아, 씨. 아, 존나 후회되네, 진짜로. 자, 앤디콜. 자, 아, 미치겠네. 자, 요크. 자, 여기 개망했죠? 저 망할 줄 알았습니다, 진짜로. 저 망하길 바랬어요. 일부러. 왜냐, 지금 너무 잘 떴잖아. 존나 이렇게 잘 뜰 수가 없어. 이거 뭐야? 원래가 일곱 장이에요? 어? 야, 이거 뭐냐, 진짜? 와, 씨. 자, 이제 여기까지 개망. 원래 이것도 망이야. 자, 여기서 시작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원래부터. 이건 이제 네스타 떠야겠죠? 마지막에 가자. 자, 여섯 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거. 저 혼자 오지게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지 형님도 오셨기 때문에 오지게 한번 까보겠습니다. 하지만 가기 전에 여러분들 부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만기까지 부탁드립니다. 렛츠고! 자 부탁드립니다. 자 코코시 문의 한 번만 따라하겠습니다. 누르면 10초 동안 보기하겠습니다. 누르면 10초 동안 보기하겠습니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뭔 소리야. 신규 팩이라고 나와있구만. 와, 인지계 용무의 333개. 와, 진짜 왜 그러냐, 진짜로. 아, 자, 이제 마니까지 부탁드립니다. 와, 야, 용무야. 고맙다. 아우,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아니, 여러분들, 아니, 신규 원래라 뜨잖아요, 여기, 신규 원래. 이게 뭘 작년 거야, 12월 신규 원래. 이거 지금 맞잖아. 11월, 아, 12월, 뭐야, 아닌가? 아니에요? 어? 아니, 아니구나. 아우, 죄송합니다. 아니구나. 아, 아니, 신규라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자, 피파 스케줄 좀 신청도 해주시고,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원래 자존심, 원래 까기 신, 비감. 자, 말린으로 시작합니다. 존나 비싸죠, 36억. 이거 같은 50억 돌파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제 원래가 더 사기되죠. 갑니다. 렛츠고! 야, 슈마이키 나오면 나가야 돼. 슈마이키 나오면 그 다음부터 개 존망이야, 진짜. 자, 나가고 바로 갑니다. 아, 졸라 망했다, 씨발. 잠시만요, 이거 졸라 개 망했습니다. 아우, 잠시만요. 졸라 다음에, 근데, 어? 첼시 굴리트? 아 존나 거지 같은 거 뜨네 진짜. 잠시만요. 아 씨발! 야 이 개 X 같은 새. 아 씨발 진짜. 존나 열받네 진짜. 아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와 아 감스 메시 그래도 5-3 2개 고맙다. 패키지는 줄게요. 약속했잖아. 약속을 좀 지키려고. 아 저 하도 뭐라 들어서. 아 야 이거는 근데 진짜 개 잘 떴어. 왜냐면 일단 6중 4망이긴 하지만 굴리트 말디니 거기다 아까 보셨습니까? 2억 5천 2장에 아까 막 펠레 뜨고 그 다음 클라이베르트 막 이거 뭐야 그 전설 10카드에서 떠버리고 이거는 진짜 무조건 존나 개이득. 원래가 진짜 존나 많이 떴어요 진짜로.
와, 어? 야! 사카 올라왔다, 씨발! 야, 빨리 내꺼 뒤팔어! 야, 내꺼 뒤팔어! 빨리! 빨리! 야, 내꺼! 야, 사카! 야, 안 되겠다! 야, 이거, 아니, 지금은 안 되고, 사카 좀 빨리 사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안 되겠습니다, 이거. 아, 이거 좀, 저거, 사카 좀 싼 건데, 아, 미치겠네. 아, 자, 이거 제가 팀 팔아서 좀, 여러분들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저거 사야 돼, 저거 무조건 사야 돼. 자, 저거 무조건 사서 내가 사삼하고, 그 다음에 응카 붙이고, 다시 한번 붙이고, 그 다음에. 야, 이삼아! 야, 이삼아! 이삼아! 너 월급 안 줘도 돼? 야, 월급 안 줘도 야, 좀 니 걸로 현질하면 안 돼? 이삼아, 이리 와봐. 어? 야, 이삼아, 너 월급 안 주면 안 돼? 어? 뭔 소리야. 어차피 하는 거 줘도 없잖아. 농담이고. 아, 미치겠네, 이거. 이거, 야, 이거 내 거 다 팔면 무조건 살 수 있어. 팔려요? 장난이지? 아, 이거 무조건 사야 되는데, 이거. 아, 안 되겠다. 이거 이번 주까지 사놓고, 이번 주에 강화하고, 다음 주에 6화 뒤졌어. 이번 주에 포켓몬 보면서, 오케이, 뒤졌어. 이거 무조건, 이번 주까지 어떻게든 산다. 저거 다 팔아가지고. 야, 어떻게 다 팔아, 알았어? 팔아볼게. 기속거리든 뭐든 해가지고, 아이디 정지당하면, 아이디 정지당하는 것도 컨텐츠로 쓰자. 아이디 정지당하는 것도 레전드야, 내가 봤을 때. 그러면 내가 봤을 때, 감스 아이디 정지당했으면, 그러면 이제 얘들이 들어와가지고, 왜 정지당했어? 왜 정지당했음? 아, 여러분들, 귀속거리 하다 정지당했습니다. 씨발, 너만해, 씨발. 야, 이 귀속거리도 뭐냐. 야, 그것도 레전드야. 오케이. 조종, 신고 좀 많이 좀 해주세요. 신고 오지랖하게 해주세요. 아주, 아이 정지당해. 야, 빨리 사가지. 내 거 들어가서. 나 빨리 다 팔어. 아, 일단은 스케줄 너무 감사드리고, 이어서, 자, 일단 제가 봤을 때 1년 동안 모은 노력이 있습니다. 자, 일단 C 감스님, 너무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보다 형님이신 것 같은데, 너무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드리고요.